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특징, 그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일 공개방송 진행하면서 유일에너테크, 그리고 이제 큐리언트, 두 가지 했었는데, 뭐, 오늘 또 큐리언트가 또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자, 어제 공개방송 들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잘 하셨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0.05% 소폭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이 0.05%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433원 79전으로 마감을 했고, 유가가 84달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346억 원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 들어오면서 각각 796억 원, 604억 원 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661억 원 매수를 보인 반면 외국인들이 929억 매도를 했고 기관이 211억 원 매수를 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특징 잡았는데, 자, 우선은 첫 번째 12월에는 빅스텝을 갈 것이다. 뭐 여가 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미국 증시의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분석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금융위원장이 오늘 얘기를 했던 내용이 체안펀드, 이제 채권 안정화 펀드의 금액을 늘리겠다. 늘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증시 안정화 펀드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궁금해 하실 건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 같이 한번 보고. 자, 세 번째, 이제 외국인들이 지수 방어에 들어오면서 전기전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꽤 많이 들어왔어요. 투자 심리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시장이 이 반등이 좀 제한될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12월 달에 이제 빅스텝. 자, 빅스텝은 뭐예요? 이제 0.5%의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은 0.75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0.75, 0.75, 0.75를 가다가, 자, 이제 11월 달, 11월 2일 날, 여기는 원래 0.75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도 높고, 자, 대신에 12월 달에는 0.5를 하지 않을까? 0.75를 지금까지 하려고 하다가 이제 0.5로 바뀌는 거 아니야?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 이런 이유로 보면 사실 이유가 상당히 볼품없죠. 하지만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양적 완화나 양적 축소는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이렇게 돈을 풀고 돈을 걷어들이고 하다 보니까 물가에 곧장 영향을 줍니다. 유동성이 축소되고 유동성이 확대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처럼 이자, 금리 있는 이자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자를 올리고 이자를 낮춘다는 것, 그것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최소 3개월에서 길면 1년 뒤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는 계속 올라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는 올라오면서 물가는, 그러면 물가는 지금 올라가다가, 물가도 계속 따라 올라가다가 금리를 계속 올리자마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물가가 낮아지면서 우리는 이 기울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미국은 좀더 가파르게 물가가 낮아지길 원해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 조금 더 빠질 거예요. 좀더 빠지는데, 완만하게 빠질 것이냐, 아니면 급하게 빠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자, 12월 달에는 0.5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 꾸준하게 11월 달까지 올리다가, 12월 달에는 이 기울기를 조금 더 느슨하게 해도, 어차피 그때 되면 속도가 붙어서, 지금 물가가 좀더 가파르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동결을 하겠고, 내후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금리를 인상폭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을 줄이는 것에 일부 제한적인 부분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로 시장은 받아들이면서 반등이 나왔던 거고, 뭐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도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나스닥이나 다우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등, 그에 따른 기축 반등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미국은 11월 8일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과에 대한 강대강 기조, 러시아와에 대한 강대강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큰 포지션에 대한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고, 11월 2일은 여전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건데요. 요 부분 자체로 인해서 또 충격파가 한번 올 수 있다. 그 부분 참고로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금융위원장이 20조 원에 대한 체한 펀드를 더 늘릴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일단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채권 시장 자체가 상당히 피곤해졌습니다. 그 이제 지방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지방채, 그리고 이제 국채, 그리고 이제 회사채도 있고 특수채도 있는데요. 은행들에 대한 부분 자체나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율이 좀 더 높죠. 그 이자가 좀 높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빚 문서입니다. 자,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빚을 적어주는 거예요. 내한테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내가 이 정도에 대한 이자를 만기날 줄게 라고 보증해주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전에 우리가 지방채나 이제 국채는 이자가 낮겠죠. 하지만 이제 안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회사채는 그거보다 이율이 조금 더 높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방채나 또는 국채가 이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안전하니까 이율이 낮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2천억이 빵꾸가 나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채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더 위험 부담이 적은 것이 빵꾸가 나버리니까 회사채 입장에서는 이율도 올려야 되고 할인율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롯데케미칼에 대한 부분이, 롯데케미칼, 롯데건설에 돈을 차입을 3개월 정도 빌려주는데 거기에서 이자가 6.38%짜리를 끊어줬어요. 5천억을 빌려주는데 어마어마하죠. 3개월에 6.38% 이자가 적혀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돈 구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그 말인 거죠.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외국인들이 이거를 믿고 살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10월달에 빵꾸 난 것을 메꾸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얘기했는 것은 20조 원 체한 펀드를 더 늘릴 수도 있다. 이 말은 뭐냐? 자, 두 가지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11월달과 12월달에도 추가 채권에 대한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있고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 한국전력이나 지금 도로교통공사 것도 유찰됐습니다. 아무도 지원을 안 했어요. 심각한 상황이거든. 자, 그런데 지금 11월 달과 12월 달에 대한 부분에서도 유찰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채권을 발행하고 나면 그것을 외국인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는 외국인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채권에 대한 부분을 들고 와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만약에 11월 달과 12월 달에 발행하는 또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또다시 유찰이 된다면 그것을 또 정부가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따른 부분이 20조 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2천억이 빵꾸 났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까지 총 발행했던 2021년도 발행한 채권 금액이 약 2,400조입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아마추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상당히 이제 심각한 채권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내일 뭐 다음 달부터 외국인들이 돌아와서 그래 뭐 한 번 이 뭐 우리가 작은 소소한 이벤트다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거고요. 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그것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들어와 버리면 상당히 이제 골치 아파지는, 이게 우리나라 국력으로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건이 또 발생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나비 효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봐야 될 거고. 자, 두 번째,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할 것 같은데,
증권 안정화 펀드를 고민하겠다, 생각해보겠다가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이나 가계에 대한 유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 유동성을 공급을 해버리면 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임금을 안 올렸습니다. 기업들이 임금도 동결시켰다. 금리를 올렸죠. 물가 안정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채권 쪽에 구멍이 나면서 저기를 돈을 메고 유동성 공급을 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했는 곳에 대한 부분에서 총량은 일정한데 거기에 따른 부분을 공급을 해버렸으니 다른 쪽에서는 또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안펀드를 할 가능성은 더욱더 떨어졌다.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주식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도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가계에 대한 유동성도 상당히 억제할 것이고, 금리에 대한 인상도 좀 더 목표치를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환율이 어떻게 바뀌느냐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환율이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간다면 그때는 조금 좀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일본도 이제 새벽에 위안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안펀드 관련해서는 채권시장은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다음 달이 더 중요하고, 내년에 또다시 또 부동산 PF 관련해서 112조가 또 돌아온다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 상황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보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제가 한번 특집으로 저 내용은 좀 더 상세하고 좀 쉽고 재밌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 앞에서 봤던 세 번째 지수에 대한 방어, 이 부분인데 요거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오늘 수급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곳이 바로 전기전지 업종에서 많은 매수가 유입되면서 제조업 대형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 상위를 차지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현재 나스닥 시장에 대한 움직임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은 이제 나스닥 시장에 대한 움직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을 보시면 현재, 자, 고점이 얼마가 집회했나, 지금 16,0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지금 10,000포인트까지 내려왔거든요. 지금 약 60% 가까이가 지금 하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기초 판단이 지금 붙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자, 앞서서 자리를 잡았던 자리가, 자, 요런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붙이고 난 다음 지금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던 과정이었는데, 자, 미국 증시에 대한 반등은 두 가지라 했죠. 하나가 이제 실적에 대한 시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빅스텝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조금 낮춰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국 장과 마찬가지로, 자, 요 상단 2250포인트가 되는데요. 2250포인트가 이제 갇혀져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걸 뚫고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다만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스닥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코스닥도 지금 현재는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에 대한 수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낙폭에 대한 과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적인 수급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외국인들이 지수를 땡기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조 관점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별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어제 뭐 큐렌트도 그렇지만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트레이딩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지금은 이슈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역발상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삼성전자나 SK이닉스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IT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꼭 참고하시고, 여전히 시장에서 강한 것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도 꼭 다시 한 번 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달, 8월달 항상 주가를 선점하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트렌드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마찬가지 10월달에도 그런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어제 공개방 추천주 또 큐리언트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항상 선점하는 매매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한번 매매해 보실 분들은 나도 주식 잘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내일장 추천주 우선은 이제 로체 시스템즈,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송 장비거든요. 이송 장비 관련해 가지고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도 관련이 있어요. 3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STI라는 기업입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확장 가능성, 원래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된 회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확장될수록 또 STI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자, 세 번째 이제 큐리언트. 전일 급등을 했죠. 전일 말씀드린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바닥을 확실히 다졌다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연말 임상 일상이 종료되는 건이 Q701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면역 항암제에 대한 우리가 연말 임상 종료 가능성을 호재로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 다 같이 한번 정리해서 보셨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